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김경남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 특히 코스닥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도대체 시장이 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지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 이후에는 종목 상담까지 진행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나눠보자라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에 반해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폭이 깊게 내려와주고 있는데 사실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그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제가 뭐 한마디로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수급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수급 현재 상황을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 수급 상황 보자라면 자, 오늘 같은 경우 어떻죠? 외국인이 200억 정도의 거래소에 순매수가 조금 들어와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선물 매도가 조금 깊게 들어와주는 모습은 좀 아쉽지만, 자, 그래도 2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지수를 조금 아래에서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죠? 자, 차트를 보자라면, 자, 이런 모습입니다. 2030포인트가 붕괴되진 않았어요.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는 라인이고, 자, 굉장히 중요한 고점 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오늘도 붕괴시키지 않고 받쳐주는 모습. 자, 분봉으로 좀 자세히 보자라면 종가 부근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분봉으로 보죠. 장중에 오늘 시작을 하자마자 좀 내려오는 분위기를 가져갔지만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장막판에 들어와주면서 어떻게 됐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2030포인트는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왜 내려가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조금 세게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길게 보자라면 1차적으로 저항대가 이 자리였죠? 한 680포인트를 맞아주고 있다가 계속 내려가는 포인트. 자, 어디까지 내려갔냐 보면 1차적으로는 지금 저는 저점 보자라면 한 65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장이 안 좋다라면 하방으로는 650까지 내려가도 이상한 모습이 아닌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코스닥은 내려가느냐? 수급을 조금 보자라면, 자, 기업 내용 수급을 좀 보자라면 결국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라고요. 개인의 매수가 나와주기 때문에 하단을 받쳐주는 세력이 없는 거죠. 자, 언제쯤에 코스닥 돈이 턴이 될 것인가? 결국에는 개인의 매도가 순매도가 나오는 순간 턴이 나오지 않을까. 뭐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살짝 멈춰주는 모습 보였지만 어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장 초반에 개인 매도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되면서 받쳐주는 모습 보였지만 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10분봉으로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좀 내려갔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는 그나마 조금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코스피로 들어가서 도대체 8월 같은 경우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8월은 왜 이렇게 도미노 장세,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는가. 첫 20가량은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죠?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결국 이 첫 번째 2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들어왔습니다. 어떤 외국인의 매수냐면 글로벌 ETF 자금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글로벌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위험 자산군의 첫 번째, 두 번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떤 리스크가 불거졌냐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자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준 위원들, 뭐 뉴욕 뭐 위원이라든가 댈러스 연준 위원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매파적 발언, 즉 금리 인상을 9월 정도에 단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금리 인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 내려간 건데, 금리 인상과 또 주가가 어떤 포인트가 있냐 살펴보자라면 역시나 제가 우리나라를 위험자산군이다라고 계속 표현을 해드리죠. 위험자산군에 결국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이 금리 인하 때만 좀 들어옵니다. 금리 인상된다라면 가능하면 안전자산군으로 돈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돈이 금리 인상 모멘텀이 나오는 8월 한 18일, 19일 이후부터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가 삼성전자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위험자산군에 돈이 들어오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업종군이 삼성전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ETF 자산군이 삼성전자 돈이 굉장히 들어왔고요. 그리고 대만 쪽으로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매출 포인트가 올라가거나 혹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매출이 올라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ETF 자금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와 주기 때문에
올라갔던 포인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표현을 해보자면, 자, 언제부터 돈이 들어왔냐? 바로 6월 달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6월 달부터 돈이 약 3천억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3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토탈로 해보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9천억의 매도가, 순매도가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3천억 원의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바로 브렉시트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돈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브렉시트부터는 이제 돈이 사람들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돈을 막 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자금들이 전부 다 유럽으로 가긴 조금 위험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으로 가기에도 지금 조금 어정쩡하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리스크 온을 한 거죠. 리스크를 바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머징은 돈이 투자되면서 삼성전자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금리 인상 모멘텀 때문에 돈이 조금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언제 다시 들어올까요? 자, 결국에는 9월달 9월 21일날 금리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9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이머징 마켓 펀드 쪽 돈이, ETF 자금이 급격하게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추석 전으로 해서 아마 올라가는 패턴, 9월 같은 경우 저는 3분기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9월 금리 인상 쉽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지 않는다라면 9월, 10월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 받쳐주지 않아 조금 무너지는 모습 보이지만 현금 비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매출이 나와 결국에는 주가가 실적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금리라든가 혹은 뭐 대선이라든가 작은 모멘텀으로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실적을 따라 올라간다면 저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좀 눌려주는 종목, 실적이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도 나와줄 수 있지만 혹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지만 단순히 주가 조정을 좀 받으면서 혹은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라든가 코스닥이 좀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가는 종목군으로 분할 매수하신다면 하반기에는 자 좋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상태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3분기 같은 경우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조금 현명하게 물량 많이 뺏기지 마시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는 반 정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금 마련하시고요. 내려온 저점에 있는 종목군으로 진입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단 부분에 지금 전화번호 공지 나가고 있는데요. 자, 전화 주신다면 오늘 주가 좀 많이 내려가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물산이요? 네, 20%요. 네,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예, 4만 2천원요. 14만 2천원. 14만 2천원에 20%요? 예. 네,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삼성물산 예.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우선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자, 지금 고민이신 게 이제 조금 주가 올라가니까 언제 좀 매도 타이밍이 좋을까 걱정이신 거죠? 예, 예. 네, 제가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예. 같은 경우가 사실 합병이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예. 됐죠?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많이 내려왔던 모습을 가져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올해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예. 거는 삼성 관련주가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후계자 구도 관련해가지고 지분 구조 문제로 인한 모멘텀도 예. 들어와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는 매출이 턴어라운드. 그 전까지만 해도 안 좋았던 부분이 이제 올라갈 예. 만한 모멘텀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단순히 예. 보자라면 저점 부근이 11만원입니다. 그죠? 예. 근데 지금 15만원이에요. 오늘 종가가. 예. 그러니까 50% 이상이 얼마만이죠? 한 두 달 만에 50% 이상이 올라왔던 종목군입니다. 예. 자, 지금 시가총액이 이 종목이 28조 원짜리 기업이에요. 시가총액 네. 굉장히 큰 기업이 단기간에 50% 올라왔다라면 네. 제가 볼 적에는 네. 예, 16만 원은 갈라나고 있지. 네, 저도 지금 1차적으로 올라온다라면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6만 네.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청산을 하세요. 15만 9천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나오세요. 네. 수익 청산하시면 아, 예. 될 것 같아요. 예.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예. 네, 그런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현대위아. 현대위아요? 91,600원 10% 담았거든요. 91,600원에 10%요? 오늘 들어갔는데요. 아,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자, 제가 봐드릴게요. 오늘 들어가셨는데 생각보다 장이 예.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죠? 그래도 조금 조심스러운 네. 게 네. 외인이 조금 팔았더라고요. 외인 수급 때문에 걱정되신 거세요? 예, 그러기도 하고 이제 예, 바닥에서 들어간 적이 있는데 네.
쫙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 종목은 손절 안 하려고. 손절 안 하시려고 접근하셨어요. 오늘 네, 매수하셨는데 네, 그럼 어떤 네, 그냥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거세요? 아니요. 요즘에 TV에서 보면 현대위아를 네, 조금씩 전문가님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조금 더 빨리 살 걸 네네, 조금 시기를 놓쳤는데 오늘 조금 내려가서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네. 제가 한번 상담을 해드릴게요. 가져가도 네, 괜찮을지 예, 혹은 지금 나와야 되는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예예. 지금도 사실 바닥군에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실 예, 이제는 뭐 반등 타이밍이 한번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건설주도 마찬가지고요, 해운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바닥권에 있던 종목군들이 반등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요새 보면 엔화가 굉장히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동차 섹션 같은 경우는 뭐 경쟁적으로 뭐 사실 이점을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북미 쪽에서도 점점 더 그런 파이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수입차 밀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뭐 북미라든가 중국 쪽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는 진입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뭐 기업 같은 경우도 매출 지금 추이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3천억에서 2,800억까지 조금 감소가 올해 나오기는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해드리냐면 주가가 사실 2014년부터 해서 어떻게 되죠?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죠. 네. 이렇게 내려왔던 종목군 중에 하나고 저점이 사실 붕괴됐기 때문에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종목군이 조금 오래 횡보했던 패턴들이 올라가려면, 반등이 나와주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되냐면 이 저점 붕괴가 만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이 좀 붕괴돼서 내려갔어요. 예. 자,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 종목 왜 이야기해드리냐면, 자, 올라가는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많이 올라갔다가 제가 패턴을 보여드리려고 설명해드린 건데, 예,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최근에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죠? 예, 예.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이렇게 주가가 오랫동안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다시 반등하려면, 1차적으로는 저점권을 좀 지지해준다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 자, 이렇게 붕괴가 좀 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좀 지지를 받쳐주고, 이게 어떤 이유냐면 이 하방까지 내려오주면 대기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종목 너무 좋으니까 내려오면 내가 조금 담아봐야겠구나, 매수해야겠구나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저점 붕괴가 되지 않고 받쳐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붕괴가 돼서 그래도 세게 내려가는 패턴은 아닙니다. 예.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을 굳이 지금 중장기로 조금 보시는 거세요? 한 9만 7천 원 정도가 단기로 보잖아요. 네, 9만 7천 원 정도 혹은 뭐 1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겠죠. 단기로 보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현대차도 좀 그렇고. 네, 저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역배열이고요, 네, 역추세요. 내려가는 종목군인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종목을 지금 나오시기보다는 조금 올라가면 굳이 지금 이 종목을 중장기로 가져가기보다는 예, 예, 아까처럼 제가 뭐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저점 지지를 예, 예, 확실하게 받쳐주면서 오랫동안 횡보했던 종목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이 종목도 나쁜 저점이 기술적으로 좀 붕괴됐기 때문에 살짝 올라와주면 한 9만 8천 원이든 10만 원 부근에서 약수익 나오시는 전략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 그러면 대표님 네, 10만 원까지는 가능한가요? 얘가요? 네, 10만 원까지는 저는 단기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추세 좀 이렇게 연계를 보자라면 살짝 걸려주는 자리지만 다시 한번 요새 최근에 오늘도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 올라와 준다라면 10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로 절대 매수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지금 비중 10% 정도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굳이 지금 예, 이렇게 이 종목을 저가가 좀 붕괴되면서, 그러니까 주가 예, 패턴 자체가 길게 보면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저점 자리가 계속 붕괴되면서 내려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10% 정도만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더 보신다라면. 내려가진 않겠죠? 네? 더 내려가진 않겠죠? 사실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지금 종목 뭐 최근에 받쳐주지만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저는 올라갈 확률이 좀 많다라고 생각 들어요. 예. 9만 9천 원, 10만 원까지는. 네. 올라오면 수익 청산하시고 나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네. 아, JC 케미칼. 네. 6,500원에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6,500원에 20%요? 예, 예. 자, 6,500원에 20%시면 이 종목을 접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며칠 전에 사신 거세요? 예, 그런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죠? 너무 많이 빠졌죠? 네. 이게 너무 많이 빠진 이유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을 고점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죠. 이 종목 사실 기업 내용을 보기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우선은 고민이 주가가 좀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지금 자리가 나와야 될지 혹은 올라가면 본전에서 나와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봐드릴게요. 자, 주가 흐름 조금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주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집을 좀 만들어 놓고 있다가 매집 완료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죠?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을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죠? 네. 자, 1차적으로는 지금 돌파 이후에 박스권 패턴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5,500원이랑 고점으로는 7,000원 사이에 이렇게 박스 만들어주면서 횡보해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조금 안 좋게 보는 시그널이 뭐냐면, 기술적으로 보자라면, 자, 지금 이 자리가 바로바로 고점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한 번에 뚫고 올라갔죠? 이게 네. 조정을 받은 이후에 두 번째 한번 이 자리에서는 돌파가 한번 나와줬어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자리입니다. 네. 자, 거래대금 모자라면 한 47억 정도 들어왔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돌파가 한번 나와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쌍봉을 만들면서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다시 한번 들어 올릴 걸로 판단은 돼요. 네. 5천원 자리가 지지받아주면서 1차적 반등 주면서 아마 이런 패턴, 자, 이런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한 모멘텀이 나오면 돌파하겠지만, 제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확률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올라갈 확률보다는 살짝 반등 이후 내려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올라가면 나오세요. 진입가까지 올라가면. 네. 네, 이 종목 굳이 이렇게 올라간 종목군에 접근하지 마시고 차라리 조금 내려간 종목군이라든가, 아, 예. 그런 접근 방법이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 혹시 최근에 뭐 수급이 이탈되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최근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수급 보기도 조금 애매한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예. 자, 기업 내용 보자라면 최근 한 달간의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들어와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냐면 8월 24일까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양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네.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수급 굉장히 좋고요. 특히 저는 제가 수급 중요하게 보는 건 투신 물량을 저는 중요하게 봐요. 네. 그러니까 투신들의 그 특성이 가능하면 손실 보고 팔지 않거든요. 아. 투신이 좀 들어와 준다라면 역시나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주고 내려가는 패턴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있는 수급 상태가 보면 8월 24일부터 외인이랑 기관 매수해 주는 패턴이 보여주는데, 이날부터 저 횡보하는 기간에 들어와 주고 있어요. 패턴이 수급이. 네. 그러니까 저는 진입 가격까지는 한 번은 들어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급 패턴만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올라오면 나오시고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가능하면, 뭐 지금 사실 진입자리 나쁘진 않았어요. 만약 여기서 급등 나와줬다면 수익 가져 나오고 나왔겠지만, 네. 이번에는 올라올 때는 나오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진입 가격에서. 아, 네. 네. 힘내시고요. 올라갈 거예요. 올라오면 나오세요. 진입 가격에서 조금 먹고 와 나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욕심내시다가는 결국에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그냥 진입 가격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KB 손해보험이요. 네, 어떤 손해보험이요? KB. KB 손해보험이요? 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 손해보험. 자, 매수 가격 비중 어떻게 되세요? 26,750원 하고, 저 종가에 좀 사고 그래가지고. 네. 평균 한 26,800원 이렇게 되네요. 거의 오늘 종가 비슷하네요. 그죠? 예,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0%요. 30%요? 비중도 나쁘지 않고요. 진입 가격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 30%시고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은 아닌데, 조금 중기로 보시고 진입하신 거세요? 아, 네, 연말까지. 네, 연말까지 보시고 진입한 거세요? 예. 저는 진입 전략도 괜찮은 것 같고요.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조금 들어보자라면, 최근에 보험 관련주라든가 혹은 은행 관련주, 증권 관련주가 나쁘지가 않은데, 대표적으로 보험 증권주가, 특히 보험 은행주가 나쁘지 않은 게, 금리 인상이라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KB, 뭐 금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보험사 같은 경우도 예금 금리가 조금 올라가야 예대 마진이 좀 중요해요. 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올해 금리 인상 아마 12월 미국이 진행이 된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연말까지는 이런 모멘텀을 통해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 들고, 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좋진 않았지만, 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데요. 네. 근데 KB 손해보험은 네. 이익도 막대한데. 네. 근데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은행 저 보험주들은 네, 네. 그 올라가는 다 21선을 올라가 있는데 네, 네.
이 KB 손해보험만 이익은 막대한데 이게 시장들이 파는 건지 뭐 외국인이 받아 기관하고 그죠. 외국인하고 짜고 하는 건지 몰라도 뭐 좀 이상해요 그냥. 제가 봐드릴게요. 이익은 막대한데 그냥 어떻게 네 제가 이게 이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냥. 네 제가 봐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업종포가 13 정도 됩니다, 선생님. 자 보험업종의 업종포가 13인데 포가 9 정도면은 사실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평가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가격대입니다. 업종포가 13에 비해서, 그죠? 근데 올해 매출 포인트를 한번 예상치를 살펴보자라면, 자 9조 3천억에서 9조 1천억에서 9조 3천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매출은 올해 같은 경우도 증가할 수 있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평가는 아니에요. 나쁜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출도 올라가고 그리고요 가격 조정도 충분히 받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주가가 자 위아래 횡보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크게 연결해보자라면 자 저점 포인트를 연결하면 어때요? 지지받는 자리가 만들어지죠? 자 기술적으로 보면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패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거든요. 위로 이렇게 상방 패턴 만들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자리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에요. 충분히 눌려준 자리고 진입할 수 있는 매수 맥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올라가면 한 3만 1천원 정도까지 보세요. 연말까지 보시고 3만 1천원 3천원이요? 네 3만 1천원 부근에서 수익 청산하는 전략 드려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나쁘지 않고요. 차트 패턴도 괜찮기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라는 모멘텀도 좋고요. 세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3만 1천원에서 수익 청산하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전략 들어볼게고요.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이건산업. 이건산업이요? 13,500원에 20%. 아, 13,500원에 20%세요? 자, 제가 네.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 13,500원이면 이 정도 가격대인데, 최근에 조금 많이 내려왔죠?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죠.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이 종목 제가 좀 차트를 길게 볼게요. 제가 몇 번 상담을 좀 해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보면은 2016년부터 주가 흐름이 이렇게 매집이 들어와주고 있는 패턴이에요. 네. 자, 고점 15,000원이고요. 저점으로는 패턴을 조금 확인을 해보면, 고점 한 15,000원에 하단으로는 작게 보면 한 만원. 그러니까 만원에서 15,000원 사이를 박스권으로 굉장히 작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그 매수 단가가 사실 이 박스권 가운데보다는 조금 높은 상단 부근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조금 높게 그죠? 샀지. 조금 비싸게 사셨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기업 내용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자, 매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좀 남아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자, 아직 올해 예상 영업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매출도 꾸준히 적자 보는 기업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차트가 아예 하방이 붕괴된 모습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모멘텀 좀 들어와주면 급등 나와줄 수 있으니까 가져가 보세요. 아시겠죠? 가져가 보시고 자 단기적으로 1차로 올라오면 15,0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비중 20%시니까 15,000원 부근부터 17,000원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분할 매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크게 보지 마시고 올라오면 매도하는 전략 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꼭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우리종금 네, 700원에 30%. 자, 우리종금 700원이요? 예, 예. 700원에 어제 매수했거든요. 어제 매수하셨어요? 예, 예. 자, 제가 우리종금 봐드릴게요. 사실 우리종금 같은 경우는 이게 모멘텀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은행 관련해가지고 분할 매각 모멘텀 들어와가지고 급등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종금을 오늘 진입하신 이유가 뭐세요? 어제 진입하신 이유가? 아, 많이 내려왔으니까 좀, 진입하신 거세요? 예. 그죠.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아, 내려왔으니까 예. 진입하신 건데 예, 예. 제가 이거는 좀 기술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이야기해보면 자 모멘텀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이 사실 매각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전략을 어떻게 바꿨냐면 얕게 짧게 쪼개서 분할하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력에 여러 가지 지분을 한 번에 넘기는 게 아니라 3% 4%씩 쪼개가지고 매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 이번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자 지금 자리 보면 이날입니다. 15일 날 거래 대금이 얼마 들어왔죠? 자 920억 정도가 들어와주면서 들어올렸죠? 들어올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굉장히 700원대가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전고점 부근입니다. 전고점 부근이 한 680원에 700원 사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돌파 이후에 자 지지를 받고 나서 아, 돌파 지지 패턴 만들어놔서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리.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날 거래대금이 한 920억 정도가 들어와주면서 우리 종금이 시장의 대장주로 한번 떠올랐었거든요. 9월 7월 달에. 근데 지금 자리 보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렇다 거래량 동반되면서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이번에 음봉 만들어질 때도 움직임 보면은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한 종목은 아니고요. 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종목 하면 네. 얼마까지 이 종목 저는 750원까지 올라오면 나오세요. 750원. 네. 네. 750원까지 올라오면 나오시고요. 뭐 이 종목 사실 올라가면 800원, 850원까지 보겠지만 뭐 굳이 급등주 그렇게 세게 볼 필요 없고요. 750원까지 올라가면 비중이 한 30%시니까 뭐 분할매도 괜찮겠네요. 750원에 자, 15% 정리하시고요. 800원까지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 분할로 15%씩 정리한 의견 좀 드려볼게요. 예, 매수 타점 나쁘지 않으세요? 늘려줄 때 잘 잡으셨어요. 제가 네. 단기로 했는데 네. 그럼 다음 주까지는 되겠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로 보시는 종목 맞고요. 사실 다음 주에 올라갈지 혹은 뭐 다음 주에 올라갈지 추석 끝나고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차트 패턴 상태상 뭐 내일 올라가도 이상한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이 워낙에 안 좋잖아요. 네. 오늘 보면은 20% 이상 올라간 종목이 한두 종목밖에 없었어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급등주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 분위기 좋아야 개미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종목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힘이 굉장히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시장 분위기가 조금 긍정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 종목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멈춰있는 종목군들은 조금씩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는 얘기 들어볼게요. 네. 저 추간 매수는 위험하겠죠? 그럼요. 이런 종목은 사실 30%도 너무 많으세요. 무조건 10% 내지 예. 20%만 접근하시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예. 급등이 감사합니다. 많이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예. 고점은 아니기 때문에 30% 예. 가져가시고요. 분할 매도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노포커스 29,6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제노포커스 29,600원이요? 네네. 자, 29,600원이 너무 고점 잡으셨는데, 비중이 30%세요. 네. 네네. 자, 제노포커스는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기업 내용을 보자라면 뭐 아시겠지만, 이게 오늘 올라갔어요. 그죠? 오늘 5%까지 올라갔는데, 고점 찍어보자라면 12%까지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네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20% 이상 올라간 종목이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평상시라면 오늘 뭐 20% 이상 급등해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종가는 결국에는 4% 5%에 마감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조정이 나온 이유가 2분기가 매출이 조금 안 좋았어요.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네네. 그런데 오늘 올라간 이유가 친환경 효소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들어와 준 거죠. 중국 쪽에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모멘텀이 들어온 거죠. 네. 그리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충분히 지금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친환경 효소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앞으로 1조 원, 2조 원까지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화장품 쪽, 그죠? 화장품 쪽으로도 이 회사가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모멘텀 많기 때문에 가져가 보시는 전략 드려볼게요. 비중 조금 많지만 가져가서 네.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해서 고가까지 올라간 매도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올라오면 진입 가격에서 나오는 전략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네. 그 24,200원에 끌어놨었는데요. 네. 24,150원 찍고 내려가더라고요. 아, 24,200원에 나오시려고요? 네. 한 비중 10% 정도만 이렇게 제가 끌어놨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올라오면 비중 10% 네. 정도 줄이시고 나서 나머지 물량 정도만 진입 가격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아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분봉으로 제가 보면 오늘 올라갔다 네. 내려갔지만 종가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안 보였거든요. 네네. 시초에서 보면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줬죠. 네. 이 종목 내일 올라갈 수 있어요. 내일도 힘 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산하실 거면 내일도 그런 전략 가능해요. 조금 올라왔을 때 10%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진입까지 진입 가격까지 가져가는 전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2만 4천 이상에서 한 10%만 네. 매도하고요. 네네. 20%는 제가 한 두 달 정도만 더 보유할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전략 괜찮아요. 저는 20% 물량 연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연말까지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매출이 사실 2분기 안 나온 게 조금 아쉬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모멘텀, 기술력이라든가 효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사실 사업 다각화되는 게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기술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저는 뭐 굳이 두 달 말고요. 연말까지 한 진입 가격까지 보시는 전략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여보세요? 네, 소리 들리시나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글로벌. 키스톤 글로벌이요? 예. 자, 매수 가격이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49원에 15%요. 1449원에 15%요? 예. 자, 뭐 사실 그렇게 손실 구간은 아니에요. 그죠? 살짝 하락은 했지만. 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궁금하신 거세요? 이거 나와야 될지 아니면 매수가가 네. 언제 저기를 해야 되는지 매도 그러니까 청산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 자, 키스톤 글로벌 제가 좀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사실 예. 5월 달부터 7월까지 많이 급등을 했죠? 예. 급등 이후에 이렇게 지금 보면은 급등 이렇게 한번 모멘텀이 터진 이후에는 굉장히 거래량 감소하면서 잔잔하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예. 자, 그리고 보면은 저점을 이렇게 지켜주거든요. 예. 하단 포인트 보면은 한 1300원에서 1380원 라인은 지켜주고 있는 포인트가 눈에 띄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똑같은 패턴입니다.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아주면서 거래량 멈춰있는 그러니까 매집이 조금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는 패턴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목이 있냐면 이런 패턴이 자 대우에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종목도 어떻죠? 예. 올라갔다 눌렸다가 멈춰주죠? 그리고 예. 나서 한번 살짝 반등이 들어와주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 거래량도 좀 괜찮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네. 안 오르는지 왜 이렇게 안 오르냐고요? 그렇죠. 언제 올라갈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이 종목을 누가 매집하는 세력밖에 모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자 뭐 저는 지금 저점 본 게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1380원 라인을 정확하게 지지받기 때문에 가져가는 예. 전략을 드려볼게요. 대신에 예.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죠? 욕심내지 예. 마시고 예. 조금 반등 주면 저는 살짝 예. 반등 주면은 1600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하세요. 1600원부터 한 1750원까지 올라오면 1600원부터? 네, 1600원까지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고점이 1600원대이기 때문에 1600 예. 이상 올라오면 1600원부터 1750원까지 분할 매도하세요. 예. 비중이 한 15% 되시니까 분할 매도하시면 그게 언제쯤 될까요? 아, 그게요. 사실 기간은 저도 알면 좋겠어요. 그죠? 저도 기간을 알면 좋을 텐데 사실 예. 이 종목 지금 횡보 구간이 얼마나 됐냐면 계산을 해보자라면 한 달 정도 됐네요. 두 달, 한 달 반 정도, 그죠? 근데 예. 그 전에 보면 올라갈 때 보면 이 종목이 그 전에도 이렇게 한 달 반 정도, 두 달 정도 횡보한 데면 올라가고요. 자, 올라갔다가도 한 달 정도 횡보하고 올라가고 패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뭐 예. 한두 달 안에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올라가면 분할 매도 의견 드려볼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메디아나요. 자, 메디아나요. 네, 21,200원에 40%. 21,200원에 40%요? 예. 자, 21,000, 요 라인인 것 같은데. 예. 자, 이 종목을 진입을 언제 하셨나요? 7월 말쯤에 한 29일. 7월 말, 예. 7월 말쯤에 하셨어요? 예. 자, 이 자리 진입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자리 진입하셨는데, 사실 요 자리가 우리가 돌려서 보면은 올라가도 좀 나쁜 패턴은 아니었어요. 그죠? 진입해 볼 만한 가격대였죠? 근데 제가 차트를 좀 길게 보자라면 이 종목도 역시나 조금 지루하게 움직여주는 종목군 중에 하나거든요. 올라갔다가 하단에서는 지금 보면 오늘 다행히 1800 저점 부근인 18,000원 라인이 붕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메디아나 제가 좀 기업 내용을 살펴보면 자 메디아나 기업 내용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배당이랑 메디아나 조금 보면은 사실 기업군이 업종에 비해서는 그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진 않아요. 퍼가 23 정도 되고요. 자 의료 장비다 보니까 기업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예상치가 어떻죠? 영업이익이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2015년에 79억이었는데 115억 정도 증가를 해요. 그 제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합니다. 37억, 43억 그러니까 기술력 바탕으로 업황군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3분기, 4분기도 매출이 꾸준히 나와줘서 올라가는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꼬리 달아주는 흐름이 나와주지만 저점 붕괴도 되지 않았고요. 충분히 이렇게 박스권 패턴 만들어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횡보하는 거죠. 자, 지금 자리 저점 받아주고 나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 반등 주면 저는 2만 5천원 부근까지 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만 5천원까지 보는 거 어떠세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자꾸 네. 빠지니까. 그죠.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지만, 자, 지금 보면 오늘, 자, 제가 한번 201 볼게요. 이거 보면은, 자,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죠? 코스닥 지수가 예. 많이 무너졌는데, 이렇게 보면 언제부터 무너졌죠? 7월, 8월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하락폭이 크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종목의 하락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죠? 8월 달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저점 부근에 좀 받쳐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주체 세력이다 보니까 저점에서는 매수를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 종목은 지금 횡보와주고 있는 패턴이고 조금 지지부진하게 아마 연말까지는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횡보할 수 있겠지만 제약바이오 관련 모멘텀 혹은 의료 관련 모멘텀이 들어와주면 뭐 인바디라든가 전부 다 의료 관련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멈춰있지만 연말에 제약바이오군이 한번 올라간 흐름 만들어지면 같이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2만 5천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는 전략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게 그럼 언제쯤 될까요? 제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언제쯤인지 저도 알면 좋겠지만 아마 이 종목 패턴을 보면 지금 보면은 이 자리 보죠. 이 자리 이렇게 횡보했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보면은 그 전에 8월부터 한 12월까지 횡보를 한번 했습니다. 4, 5개월 정도 횡보하고 올려주고요. 지금도 보면 4월달부터 8월까지 그죠? 4개월 정도 횡보했기 때문에 아마 뭐 시간은 금방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평균적으로 4, 5개월 횡보하고 올려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매도하는 전략 조금 기다리시고요. 올라가면 수익 매도하는 전략 2만 5천원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건 그 이하로 또 대체 안 떨어지 이하 그럼 매도가가 네. 뭐 올리고 떨어질 때 그때 매도 손절매해야 되니까. 손절매요. 손절매는 사실 저는 이 저점 네. 15,000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5,000원이요. 15,000원까지 내려가면 전화 한번 더 주세요. 손절을 해야 될지 혹은 물타기라고 하죠. 추가 매수해가지고 단가 낮춰 나와야 될지 상담 한번 더 해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그 SI 커머스. SI 커머스요? 네네. 자, IS. 아, 예, IS 이커머스. 죄송합니다. 자, IS 이커머스죠? 네, 제가 생소한 네네. 종목을 들어서. 예,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 그 5,410원이고. 네. 25% 정도 되는데. 5,410원에 25%면 오늘 진입하신 거세요? 그, 제가 좀, 그 주식 좀 약간 좀 생소해서. 네. 그 아까 전에 그 진입을 했다가. 네. 그 29.8%인 그 상한가 진입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게 보통 상한가로 오면 제가 처음 겪어가지고 마감되는 줄 알고 이렇게 잠깐 네. 지켜봤는데 네. 그 갑자기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종가 요새니까 제가 네.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사실 주식을 많이 접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이런 상한가 종목이라든가 급등주를 해본 경우 많이 네. 없으신 거죠? 네네. 자 우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상한가로 빨리 들어간 종목, 특히 이렇게 올라가는 네. 종목군들은 네. 분봉을 보고 수익이 2, 3% 나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는다라면 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최소한 5일선을 맞아주는 자리, 지금 보면은 네. 한 4,600원 정도 혹은 내일 올라온다라면 5일선 네. 맞아주는 자리에 공략을 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라면 지금 시청자분처럼 물리게 됩니다. 걱정 많으시죠? 네. 주가가 쭉쭉 내려가니까. 예, 네, 그, 제가 처음 봐가지고 예전에 아침에 이렇게 진입하려고 보면 항상 네. 29.8% 이렇게 상한가 치면은 더 이상 거래를 안 하길래 그죠. 근데 그게 뭐 거래 안 하기보다는 상한가 들어가면 사실 사람들이 네. 물량이 내놓지 않으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죠. 거의 맥시멈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내일 더 가겠지라는 심리 때문에 매도 물량을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게 멈춰 있는 건데 자, 이 종목 네. 보면은 지금 언제부터 내려올렸냐면 자, 분봉 보면은 이 시간대네요. 3시 6분부터 뺐어요, 물량을. 그죠? 네네. 물량을 뺐는데, 거래량도 제법 동반되면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급등주 같은 경우는, 자, 종목 개별 모멘텀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모멘텀이 뭐냐면, 기본적인 시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음봉 만들어지면서 요새 흐름이 좋지가 않잖아요.
네. 오늘 20% 이상 올라간 종목이 한두 종목밖에 없어요. 장중부터 계속 네. 진행이 돼서.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 같은 날은 급등주 매매를 잘 하시는 분도 저 네. 같은 경우도 오늘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시장이 좋을 때는 굳이 저는 그렇게 말하대요. 네.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 그러니까 오늘같이 내려가는 날은 내가 기존에 봐왔던 매출이 올라가는 혹은 정말 네. 영업이익이 좋아지거나 기업 내용이 좋은 종목들을 저점 매수해서 중장기로 네. 가져가기에는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급등주처럼 네, 네.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을 고점에 잡았다라간 오늘 흐름이 뭐냐면 종가 흐름이 네. 좋지가 않으니까 얘네들이 그냥 올렸다가 빼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저는 향후에도 급등주 같은 경우는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접근하시거나 혹은 네. 기본적으로 기업 매출이 올라가는 종목 쪽에 접근을 저점에서 하는 전략을 좀 들어보고요. 자, 우선은 네. 탈출하는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걱정 많으실 텐데. 자, 우선은 종가 부근에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같은 경우까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우선은 이 종목은 저는, 그냥 한 번에 무너질 것 같진 않거든요. 네네. 거래 대금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얼마가 나왔냐면, 자, 35억 원 정도가 나왔네요. 자, 거래 대금이 많지 않게 올렸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이 종목 저점을 그래도 붕괴가 시키진 않고 그 추세가 하락으로 내려가고 네. 있는 모습이지만 이날이었습니다. 6월 24일 날 만들었던 저점 붕괴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점까지는 한 번 정도는. 자, 네. 올라가면 나오세요. 올라가면 저는 5,300원, 200원부터는 손실 어느 정도 각오하시고요. 분할 매도하세요. 약 손실하시고. 그냥 그 일단은 좀 나눠가지고 5,300원 일단 아침부터 걸어놓을까요? 그러면? 네, 5,300원부터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향후에는 조금 안정적인 종목으로 네. 접근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다음에 네. 이런 패턴으로 접근하시면 결국에 이번에 수익 벌었던 것도 잃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천천히 올라갈 만한 종목군으로 저점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한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화학 27만 20%. LG화학이요? 예. 자, 제가 LG화학 보도록 할게요. 예. 자,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27만원. 27만원이요? 거의 오늘 종가 근처네요. 예. 27만원이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 20%요? 예. 예, 오늘 진입을 하셨는데, 자, LG화학. 아니, 3개월 됐어요. 아, 3개월 되셨어요? 아, 오늘 예예. 올라온 거네요. 그죠? 내려왔다가. 예예. 자, LG화학 제가 움직임 볼게요. 주가 흐름을 보자라면 저는 조금 주가를 이렇게 우량주 같은 경우는 크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LG화학을 조금 보면은 최근에 주가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내려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이 한번 들어와 주고 있잖아요. 예예.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반등이 들어와 주냐면 결국에 오늘 시장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예. 전기차 관련 모멘텀이 엮이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간다라고 보거든요. 예예. 전기 배터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예. 기술력으로는 사실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세계 네 번째로 손에 꼽혀요. 뭐 파라소닉이라든가 굉장히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중장기로 가져가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오늘 진입가까지 올라왔지만 사실 3개월 동안 물려있으면 나오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고 차트 패턴 보면 저점에서 이렇게 올려주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그러니까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응축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가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전기차 모멘텀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 연말까지도 테슬라 모델 3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거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혹은 전기차 관련 모멘텀 어제랑 그러니까 뭐 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 종목군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중기 단기로 좀 가져가는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예예. 30만 2만 원까지 보세요. 32만 원까지 보는. 32만 원요? 네, 32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도 괜찮겠어요. 예예. 네, 그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GS 리테일 그 5만 1000원에 20%입니다. GS 리테일이요? 자, 5만 1000원이요? 예. 자, 5만 1000원이면 이 부근이고 20% 진입하셨는데 자, 최근에 조금 내려왔네요. 그죠? 5만 1000원이면. 예, 예. 이거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8월 초인가 7월 말쯤에 제가 아, 그러죠. 7월 말이면 거의 진입하자마자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성장하는 업황군이라고 보기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없는 곳이 없잖아요. 예예. 근데 기업 내용 자체가 사실 뭐 블루오션이고 혹은 뭐 신재생 에너지처럼 그렇게 커질 만한 업황은 아니지만 저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매출은 천천히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예. 자, 기업 내용을 조금 보면 GS 리테일의 매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 예. 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편의점 사업군이 워낙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6조 2천억에서 7조 3천억까지 증가하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굳이 마트까지 멀리 안 가고 최근에 그냥 편의점 앞에서 뭐 음료를 산다거나 혹은 뭐 도시락 같은 경우 굉장히 맛있게 잘 나오잖아요. 예예.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도시락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요. 뭐 맥주 같은 경우도 수입 맥주도 할인도 많이 되잖아요. 저도 저도 좀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네. 또 저기 또 그 이 혼술 쪽 혼밥 쪽이 많고 전에 그 그렇죠. 최저 가격이 4만 4천 원인가 그래서 그렇죠. 바닥 수준에 있기 때문에 네. 좀 이게 그 이 지금 그 뭐 매입을 해도 네. 손실은 보지 않겠다는 그 판단에서 한 거거든요. 사실 전, 최고가 네. 52주 최고가가 6만 9천 원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는 접근 방법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진입하신 건데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그런 실상생활에 있는 모멘텀을 갖고 접근하신 거잖아요. 차트까지 보고 예. 자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편의점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지기 시작하거나 혹은 편의점이 크게 문제가 생기는 시점까지는 이 종목은 그냥 중장기로 보셔도 괜찮아요. 주가가 지금 보면 진입 가격보다 아주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점 부분은 지금 현재 저기 20%인데 네. 그 좀 그 3만 8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한 10%를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한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볼까 생각 중인데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예. 이 종목이 비중 20%시면 나쁘지 않고요. 추가 예. 매수는 혹시라도 이 종목이 단기 악재를 통해서 좀 많이 내려가면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갑자기 뭐 안 좋은 물질이 발견이 됐다던가 도시락에서 예. 그러면 단기 악재로 좀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예예. 악재가 나올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지금 20% 정도는 가져가도 괜찮아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저는 올라오면 이건 예. 전고점 부근까지 보셔도 괜찮아요. 6만 2천 원까지 보세요. 예예. 6만 2천 원까지 보시고 종목 꾸준하게 나와주고 매출도 올해 성장할 수가 있고요. 편의점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신사업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인 뭐 라면이든 도시락이든 만들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로 보시면서 마음 편하게 한 6만 2천 원까지 보는 전략 드려볼게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기업의 전체적인 뭐 종목 상담도 진행을 조금 했고요. 코스피가 좀 왜 내려가는가. 자, 9월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이 좀 진행이 되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시청자분들 오늘 지금 상담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주식 챔피언 9시부터 1부, 2부를 이어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이어 상담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그때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